자, 박재범 월클라인 대참사 나 이거 뭔지 알아? 그러니까 박재범 씨가 어떻게 보면 참 연예인으로서도 보면은 참그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고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예, 이럴 때는 인생을 보고 뭐라 그러죠? 인생에 그게 굴곡이 많았다? 뭐라 그래야 되지? 네, 아무튼 뭐. 세옹지마? 산전수전? 네, 세옹지마다. 예, 네, 세옹지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쵸. 굉장히 힘든 때도 있었고, 정말 국민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욕 뒤지게 얻어먹고 그랬을 때도 있었고, 또, 2PM이라는 그룹 내에서 방출되면서, 같은 멤버들한테 저격당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었었어요. 예. 네. 정말, 예,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던 사람인데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진짜 인간 승리를 했잖아요. AOMG 사장에다가 최근에 이제 뭐 원소주 개발해 갖고 그거 진짜 없어서 못 산다고 하고, 예,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의 셀러브리티 그리고 본받아야 될 약간 그런 예 인간 승리. 약간 그런 거죠. 그죠? 예. 사실 2PM 멤버로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 그 2PM 멤버 다 합친 것 이상의 어떤 그 존재감 그게 있잖아요. 굉장히 높이 산단 말이죠. 그죠? 예. 희노애락의 달 겪었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뭐 힙합 씬에서 J-팝 하면은 정말 옛날에는 박재범이 뭐 힙합한다 뭐 한다 그러니까는 니가 이 씬에서 왜 깔짝거려? 아이돌 출신 주제에, 어? 니뭘할줄 아는데? 어? 니뭐할줄 아는 거, 좋아. 니 머릿결이 좋아. 하나하나 발끝까지도. 이거부터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니할줄 아는 거, 뭐, 그냥 니뭐 빠순이들 데리고 뭐 이런 거밖에 못 하잖아 하면서 굉장히 힙합 씬에서 저항을 많이 받았었어요. 이 J-Park이. 네, 그러면서 AOMG 만들고 정말 떡상에 떡상에 떡상을 거듭한 결과 지금 이제 박사장 지금 모든 힙합씬에서 존경하는 입지의 인물 예? 그런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신이 그런 이제 힙합으로 뭐라 그러지? 이거를 보고 자기 자신을 어필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전문적인 용어로 샷아웃? 아니 샷아웃은 아니고 샷아웃은 내가 너한테 랄프 언급해 주는 거야. 그거 보고 뭐라 그러죠? 힙합씬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 어필? 샷업이라 그래요? 스웨그? 약간 하나의 뭐 스웨그라고 생각을 합시다. 예. 스웨그. 아무튼 그래서 진짜 이런 미친 새끼들 같아요. 이렇게 할때 섹스 어필이라 그러질 않나. 언더부비 현상이라고 하나. 자기소개라고 하고 장기자랑이라고 그러고 마방이라 그러질 않나. 왜 살아요? 그런 채팅 칠 거면? 예? 진짜 싫다. 채팅창 진짜 싫다. 언더부비래. 아니, 대가리 속에 뭐가 든 거야? 아니, 집단지성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진짜 싫다. 더럽다, 더러워. 아무튼 그래서 이 쇼미에서 자기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그좀 내가 이 정도다. 난 이런 월클들 라인에 내 이름을 붙여도 부끄럽지가 않아. 이 정도로 나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얘기하면은 자의식 과잉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멋있어 보여요. 근데 누군가한테는 에? 네가? 감히?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BTS 봉준호, 손흥민, 제이팍, 렛츠고 이게 하는 게 있거든요. 너 이거 노래 찾아갖고 이 라인만 해갖고 유튜브 영상으로 좀 찾아봐라, 알프야. 예. 예. 뭐 이렇게 들어가요. BTS 봉준호, 손흥민, 제이팍. 이 정말 이 BTS 봉준호, 손흥민까지 뭐겠어요? 이게 세 개. Do you know 로열 멤버 출신들이죠. 예. Do you know BTS? Do you know 봉준호? Do you know Sony?
링크 드렸습니다. 예, 월클들을 얘기하면서 그 라인 끝머리에 자기 자신을 내뱉는 이런 멋진 용기, 전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보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예, 이게 뭐야 랄프야? 랄프야, 왜 이슈왕이 나와? 왜 김정은이 나와? 예? 이거 쇼츠인데요? 아니, 왜 이걸... 맨 밑에 있는 거, 맨 밑에 있는 거. 아니, 예? 지금 링크를 왜 이런 걸 보내? 아니, 제가 본 링크 좀들이랑 잘 나오는데요? 어, 나오네. 예. 예, 스쿼드 게임, 오징어 게임, 그러니까 여러 라인으로 만들었어요 이거를.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버전으로. 블랙핑크, 어? 어, 코리안 좀비, 그리고 블랙핑크. 코리안 좀비 정찬성 아저씨 같은 경우는 같은 이제 소속사이기도 하고. 예, 이건데요. 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펀치라인에 대해서, 제이팍의 펀치라인. 나 이만큼 역경을 딛고 이만큼 성장해, 이만큼 성장해서 지금 이런 위치에 와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어필하는 부분에 대해서 멋있어요? 방망래 할머니가 집에 들어가. 윤태군 박광우 이해준 레스기리. 아니 방망래 할머니 여기 왜 들어가요? 방망래는 인정이지. 예,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분분하겠죠. 여러 이제 의견들이. 어, 난 멋있어. 수익이라고 생각해. 박재범이라는 인물을 보면은 지금까지 그 성장 과정이라는 걸 봤을 때 충분히 이런 라인 펀치 라인 나는 멋있다고 봐. 그에 반면에, 야, 그래 박재범 뭐 인정해. 제이팝 뭐 몸매 뭐 좋지. 야, 근데 좀 그렇지 않니? BTS에다가 옆에다 끼워넣는다? 에반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았나 봐요. 롯데리아, 맥도날드, 맘스터치, 서퐁토스트, 렛츠고. 비유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좋아요를 너무 많이 받았다. 예, 개념 조무사. 롯데리아, 맥도날드, 맘스터치, 서퐁토스트, 렛츠고.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침착맨, 렛츠고. 피자, 햄버거, 치킨, 가지조림, 렛츠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렛츠고. CIA, FBI, CSI, 떡잎마을 방범대, 렛츠고. 서강준, 박보검, 차은우, 나, 렛츠고.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헐크, 번개맨, 렛츠고. 롤스로이스, 벤틀리, 마이바흐, 삼천리 자전거, 렛츠고. 빕스, 아웃백, 애슐리, 김밥천국, 렛츠고. 구찌, 마젤라, 샤넬, 탑텐, 렛츠고. 윤청렬, 이재명, 안철수, 허경영, 렛츠고. 코카콜라, 스프라이트, 펩시, 소레눈, 렛츠고. 아이고. 엄준식은 왜 나와? 마돈나, 비욘세, 리안나, 퀸, 와사비, 렛츠고. 자존감이 너무 높을 때라고.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재범아, 뭐 이런 느낌으로 쓴 게 아닐까요? 예. 박재범 씨는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할까? 아이고 박재범 울겠다. 그쵸? 냉정하게 신경 안 쓸 듯? 그죠? 자기 할 일 묵직하게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니까. 저는 좀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한문절 TV를 봐야 하는 이유. 어린이 어린이 보호구역이죠. 방지턱 넘어가고요. 한문철 이런 거 조심하라 그랬어. 이거 조심하라. 구간 주자 하나 있다고. 야. 열심히 봐야 돼요. 야, 여기 지구권 진짜 와. 다시 볼게요.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합니다. 노란색 차량 길 막고 있죠. 어린이 무리들이 자전거 타고 가고 있습니다. 자, 방지턱 넘어가고. 아, 여기서 아주 침착하게 잘하셨어요. 운전자님 정말 잘하셨어요. 방심하는 순간 여러분들도 큰일 날 수 있다는 점. 외국인이 느끼는 아시아 언어. 맞습니다. 앞으로는 봉집 주문이 병영 주문이 송 별수. 여자끼리 다 했을 때 반응 뭐야? 어? 왜? 뭐가 다 한 거야? 큐브? 연습생들이야? 뭐가 다 한 건데? 승가가 나왔구나. 접촉사고네, 접촉사고. 뭐야 남자끼리 닿았을 때 반응. 손으로 터치하고 서로 너무 민망한 그런 느낌. 예. 남자 반응 존나 웃기네. 꼴리 축 늘어진 큰 돔? 예쁜 유방 왕가슴 사이즈. 야, 뭐야 이게? 꼴리 축 늘어진 큰 돔. 예쁜 유빙 왕 사슴 가이즈? 사슴이 커서 왕 사슴 가이즈. 아씨, 이게 왜 진짜지? 이회진? 넘어갑시다. 탐 크루즈가 제일 힘들었던 신이라고. 촬영 당시 나이가 50세. 아, 이때, 와, 이거 진짜 코어 힘 지렸죠. 예. 이게 아마 그, 미션 임파서블 3였나? 2였나? 기였던 것 같아요. 553 감독이었나? 아니구나. 50세였으면은 4였을라나? 예. 당시 나이가 50세였다고. 예. 5였나? 저 통나무를 이렇게 딱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예. CG나 와이어 없이 촬영하는 걸로 어떻게 보면 참 그 서양의 성룡이다 라고 볼 수 있, 재키 찬이다 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성룡 아저씨도 지금 존나 후회한대요. 나는 내가 다 감당할 수 있고 좀 더 좋은 장면을 위해서 CG나
이런 스턴트맨들을 쓰지 않고 내가 직접 다 해왔는데 이제 나이가 먹고 나니 내가 촬영하면서 있었던 그런 부상들이 지금 와서 크게 다가온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확 늙었잖아 지금. 골병 들죠 정말. 젊었을 때 개고생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 크루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그 영화판에서도 괴짜로 유명하답니다. 나이가 아직 이제 저 환갑이 넘었는데 60살이 넘었는데 지금도 뭔가 그 쾌락 중독자라고 할 정도로 예, 비행기도 자기가 몰고 뭐 자격증도 엄청 많이 따고 예, 스턴트 하는 데 있어서 진심이래. 예, 위험한 장면들 진짜 많았대요. 어떻게 보면 참 그 예? 명인 그 마인드라 그래야 되나? 뭐라 해야 되냐? 넘어가도록 하고요. 성룡? 뭐야? 아 이거 괴롭히는 맛을 산다. 얘 이름 뭐야? 얘 이름 뭐예요? 무슨 프로그로 끝날 것 같은데? 존나 귀엽다. 에이 하지마. 아이 하지마. 하지마. 아이 씨발 하지마. 아이 하지말라니까. 아이 씨발. 아이 하지마. 하지마 개새끼야. 아 귀엽다. 종이 뭐야 그니까. 그 개구리 중에서 그 개구리 알아요? 소리 존나 지르는데 개시끄러운 새끼 거. 팽맨처럼 생긴 게. 그 소리 지르는 개구리라고 검색 한번 해볼래 랄프야? 글마 이름이 뭐지? PC 프로그라 그러나? 비명 지르는 개구리 있어. PC 프로그 이건가? 이거 영상 링크 드렸어요. 8초짜리. 개 시끄러워 걔. 생긴 것도 존나 억울하게 생겨갖고. 여러분들 현생에서 죄 많이 지으면은 다음 생에 이런 걸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저 확정이라고요? 다음 생에 나는 PC 프로그로 태어날라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끌리는 신체 부위, 뒷목선, 손, 헤어스타일, 피부, 눈. 저는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는 옆가슴 라인이 참 예? 옆가슴 라인이 참 그 이쁘면 좋더라고요. 예. 이 뭐라 그럴까요? 이제 부유방이라 그러나요? 여기 옆에 이제 이 부분, 예, 이 부분, 예, 옆슴, 예. 그 남녀를 떠나서 그냥 피부 좋은 거는 다 좋은 거 같아. 예. 맞아. 피부만 좋아도 못생긴 게 어느 정도 커버되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피부 좋으면은?
피부 관리하는데 근데 피부과가 돈 엄청 많이 들어간대요. 저도 지금 피부 약간 조졌는데 바이크 타면서 타고 골반 허리 라인이지 모조 같은 것만 나열해놓네. 예, 저도 좀 타고 얼굴에 좀 기미가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피부에 좀 많이 망가졌는데 예, 뭐 여름 때 피부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바이크 많이 안 탈 것 같으니까 너무 더우면 마라 얼굴 가슴 모음기다. 원피스 오피셜 뭐 트위터인가요? 마지막 장에 곧 돌입을 한다. 원피스 죽기 전에 결말을 볼 수 있겠다. 최종 장에 돌입하고 있다. 원피스가 지금 작업되는 게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이제 지금 마지막 장을 쓰고 있다라는 거는 뭐 얼마나 남은 거죠 지금? 만화책으로 봤을 때? 한 4년이라고 하던데요? 그럼 4년치를 미리 다 써놓은 거야? 4년은 연재해야죠 이제. 다 써놓고 이제 연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장에 돌입을 했대. 그렇죠. 그 마지막 장을 이제 그 마지막 장을 썼다는 거 아니야? 아 시나리오부터 쓰고 나서 그 다음에 그리나? 예, 상상을 해놓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리는 것 같아. 아. 마지막 장 돌입, 마지막 에피소드에 돌입했다 이 말인 것 같아. 나의 상상력이. 그렇겠죠. 뭐 본인이 이제 결말은 처음에 정해놓고 그랬을 테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원피스가 궁금해요? 별로 이제 안 궁금하고 지겹고 그래요? 너무 질질 끌고 그런가 봐요? 애초에 나처럼 안 봤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이 원피스를 보는 시간 동안 다른 걸 뭔가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건 아니야? 원피스보다 너버번 판결이 더 궁금하다. 예?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여자 캐릭터들 꼴린다. 전 마지막으로 봤던 원피스는 그거 같은데요? 그 저거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코가 톱으로 된 상어 새끼. 에피소드 하나당 최소 2만 시발. 그 글마 나오고 그 뭐 새총 쏘는 새끼. 무서워. 그 새끼 뭐 창문 앞에서 나무에서 앉아있다가 뭐 어떤 소녀 지켜준다고 지랄 깝사는 거. 예. 딱 거기까지만 봤던 것 같아요. 예. 그게 끝. 잘 끊으셨어. 잘 끊었어? 예. 거기까지만 봤으면 됐다고? 예. 야 상디 내가 너 날려버릴 거거든.